안녕하세요. 달기별당 정말 오랜만에 연휴 끝자락. 저는 내일은 출근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은 캠핑장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입은 옷 그대로 캠핑장 와서 다육이 참 오랜만에 살펴봅니다. 한 3주 되었는데요. 제 다육이들 옆에 은경이 언니가 하엽이면 눈 맞춤 해줘가지고 엄마가 다녀가지 않은 티도 안 나면서 예쁘게 잘 있어줬는데 특히 이 아이들 중에 지금 요 시기에 가장 이쁜 다육이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 아이. 요 매직젠 골드가 비리비리 희멀희멀 아주 안 이쁘게 크고 있길래 제가 요 노란 까미 화분에 합식해줘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뭐 약간 너 여기서 한번 잘 지내봐라 하고 심어놓고 잊어버렸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얘가 지금 이쁨의 1등을 보여주고 있는 매직잼 골드인데요. 저의 매직잼 골드도 이렇게 환상적인 노랑으로 황금 빛깔로 우리 지금 새해 첫날 모두 올해 대박나라고 응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웃 테이블 매직잼 골드 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해나 다육님 매직잼 골드. 와우. 여기는 그 황금들이 나란히 세 줄로 한 줄, 두 줄, 세 줄로 줄서 있는 것 마냥 예쁘게 아마 세포트 합식 같죠? 이 계절은 매직잼 골드가 가장 예쁜 시간입니다. 매직잼 골드라고 누가 믿을까요? 예쁜 빨강 아니면 미니 해바라기 같기도 하고요. 곳곳에 매직잼이들이 나 이뻐요. 여기도 좀 봐줘요 하고 있지요. 지금 3,000개의 다육이로 유명한 은경이 언니 테이블 알록달록 불금의 천지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 또 매직잼 골드 찾아 떠나가 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 같죠? 여기가 마치 등대불 마냥 끌어당기네요. 카메라 줌을 내가 매직잼이에요. 와우, 매직잼 너무 이쁩니다. 요때 한때 요 모습 보려고 얘가 보여주는 공중뿌리, 공기뿌리, 웃자람 다 감내하면서 지나오다가 겨울 요 끝자락에 봄이 오기 직전 요 황금빛 매직잼 계절금이라고 해서 계절에 보여주는 요 황금기 지금 함께 공유합니다. 은경이 언니 매직잼은 저기 좀전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수북하고 훨씬 다복? 와우. 화분과 합을 완전히 이루죠. 노랑 화분에 노랑 황금들이 주릉주릉 아니면 얘가 하나에 다 LED 노랑 황금 조명을 품고 있는 것 마냥 이쁘게 보여주고 있는 매직잼 골드. 은경이 언니 매직잼 골드랍니다. 제가 제옆 테이블에 이웃님의 요거 매직잼이라고 카메라를 드리려고 들이대니까 은경이 언니가 걔는 레티지아야. 레티지아 같기도 한데요. 레티지아면 어떻고 매직잼이면 어떻습니까? 얘도 황금? 얘네들을 계절금이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는 레티지아. 레티지아일까요? 이름표 확인했더니 매직잼 맞습니다. 매직잼 풍성이 예뻐지고 있고, 매직잼 골드 맞습니다. 여기 매직잼이들이 1월 끝자락에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는 매직잼 또 찾아 떠나볼게요. 보이죠? 유난히 이 많은 다육이들 중에서 매직잼이만 이렇게 노랗게 꽃이에요. 현혹합니다. 여기도 요아이. 와, 빨강 초록 그 위에 노란 꽃을 마치 꽃핀 듯이 개나리도 이보다 이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아이들 다그이 매직잼을 싹다 모아놓으면 마치 개나리밭에 온 듯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많은 다육 키핑 테이블 위에서 한참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매직잼 골드. 요 매직잼 골드도 다육별당의 이웃님의 매직잼 골드랍니다. 여기도 요 전체 키핑 테이블에서 불 밝히는 매직잼 골드가 이렇게 테이블마다 이 시간 꽃이 되어서 예쁜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는 수영이 작아도 수영이 커도 풍성해도 좀 두수가 작아도 예쁜 매직잼 골드. 이 시기에는 매직잼 골드가 우리한테 힐링과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쁜 매직잼 골드 담아보았습니다. 미소다육에 지금 품어가세요 하고 판매 진열장에 있는 매직잼 골드들인데요.
가격표는 8,000원을 달고 있네요. 얼굴 두수는 4두. 다 마치 약속한 듯이 다 4두네요. 4두의 매직젠 골드가 이 계절 저 예뻐요 하죠. 매직젠 골드 오늘 매직젠 골드 스페셜 영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이 우리한테 행복하진 않을지라도 아주 가끔 이렇게 다육이 예쁜 다육이 보면 아주 짧게 행복하다고 느껴지거나 살짝 웃을 수 있는 날이길 바라며 다육이 별당과 또 봬요. 또 봬요.